11월 17일 목요일 매일 말씀 묵상은 다니엘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숫양과 숫염소 환상. 다니엘은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을 보는데, 이는 바벨론 이후에 일어날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특히 숫염소의 뿔에서 돋아난 작은 뿔이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다니엘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지의 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 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을 가진 숫양이 섰는데, 그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뿔 가진 숫양 곧 내가 본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숫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에 그 숫양을 쳐서 그두 뿔을 꺾으나 숫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숫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숫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재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장래를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벨사살 왕제 3년이면 아직 바벨론이 건재하던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을 통해 메데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즉 그리스 제국의 등장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알렉산더 대제의 갑작스러운 죽음 후에 헬라 제국이 네 개로 나뉠 것과 그중 셀레우코스 왕가의 안디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유대 민족을 핍박하고 예배를 금지하고 성전을 더럽힐 것까지 예고하셨습니다. 바벨론 멸망과 페르시아의 이은, 그리스의 부상은 모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신 사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현실은 없습니다. 세계 정세를 누가 주도하더라도, 사회의 어떤 정책과 법안이 세워지더라도,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과 통제 안에 있습니다. 현실이 암울하더라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까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실패하시지 않을까 걱정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를 그의 거룩한 백성에게 주기 위한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다니엘 8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을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에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세상 권력은 유한할 뿐 아니라 보이는 것보다 약합니다. 강해져서 원하는 대로 행하던 숫양이 숫염소에게 짓밟히고 심히 강대하던 숫염소의 뿔이 갑자기 꺾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던 작은 뿔은 2300 주야 후에 멸망합니다. 내게 혹시 힘이 있다고 해서 그 힘을 믿고 하나님이라도 된 듯 오만하게 행동해선 안 됩니다. 누가 아무리 강한 힘을 가졌다 해도 그 힘에 굴복해선 안 됩니다. 인간의 힘과 권세는 모두 일시적일 뿐입니다. 다니엘 8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세상이 걷잡을 수 없이 망가졌다는 증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 수 있는 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하고 불의한 자들, 즉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는 자들이 형통하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선하고 정의롭게 사는 자들이 고통스럽게 사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 부조리한 현상이 단단하게 굳어 그 사회나 공동체가 도무지 자정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개입이 불가피합니다.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의인이 핍박받고 악인이 형통한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신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